순천시와 순천대학교, 전남바이오진흥원을 비롯한 롯데중앙연구소, 주휴원스, 주동성제약이 참여하여 그루컬 대학 34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산학연 협력에 기여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해당 사업 참여 및 재원과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와 활용 방안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산학연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산학연 협업 체계를 견고히 다진 이번 협약이 그루컬 대학 30 시동을 거는 신호탄이 되어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유재입니다.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 자리한 고양국제꽃박람회 실내 전시관. 고양시 관광협의회 자원봉사자들이 자신들의 일손을 보태 수행할 작업 지침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양시 관광협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행복나눔 프로젝트 고양시 사랑나눔 봉사 행사를 대규모로 준비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봉사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고양시 사랑나눔 봉사는 물품을 기부해 주신 분의 사랑, 그리고 오늘처럼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랑, 그리고 물건을 받는 분들의 사랑이 모두 하나 되는 그런 고양시가 한마음으로 되는 그런 봉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후원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마련된 시가 1억 원 상당의 생활용품이 한가득입니다. 이 물품들을 소분하여 나눔꾸러미를 만드는 일이 오늘 모인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생활용품들이 정성스레 2천여 개의 나눔꾸러미에 담겨지고 각 가정에 전달하는 수고는 이 지역의 각 주민센터들, 복지관 및 주민들이 협력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주변 시민의 반응에는 고마움이 묻어납니다.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생필품을 도와주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죠. 생활 속에서 뭐 내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도움을 주는 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조금 아쉽고 모자란 부분도 있는데 사랑으로 좀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 화이팅!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프로젝트가 내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복지TV 뉴스 권용찬입니다. 여수시가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지원코자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사업인 섬섬옷장을 운영합니다.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섬섬옷장은 여수시 문수로 청년지원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녀 정장 20벌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생 재학자 및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취업 예정자는 연 3회까지 1회 대여 시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는 면접 연습을 위한 AI 면접도 무료로 제공해 청년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서유입니다. 전남도는 반려동물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 동물보호센터 이전 설치 및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3개 사업에 33억 지원을 추진합니다. 동물보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 운영, 동물 등록비 지원,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및 구조 보호비 지원, 길고양이 및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도 35억 원을 지원합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성숙한 문화 조성을 위해 해남군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캠핑장, 입양 홍보실, 산책로 등을 갖춘 반려동물 복합 문화 공간을 위해 첫 발을 내디딜 계획입니다. 또한 담양, 곡성, 진도에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이전해 설치하고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30억 원을 지원해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인상 파워가 들은 변화하는 자연의 빛을 색채로 표현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신호재 작가는 자연을 그리고 있으나 재현하는 자연이 아니라 기호화된 자연을 화폭에 담아냅니다. 그 기호는 해, 달, 산, 강으로 이루어진 경물입니다. 이렇게 작품한 과정은 하나의 패턴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연 흐름의 패턴으로. 그래서 이 때묻지 않는 자연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전달할 수 있겠나 싶기도 하고 해서 간략한 기호처럼 보이게끔 해서 함축적으로 묘사하게 됐습니다. 얼핏 파격적일 수 있는 이 산수 풍광들은 힘차고 아름다운 남도 일대의 강과 산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붓질의 흔적과 물감이 뚝뚝 떨어진 과정을 그대로 조형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조선시대 선비가 매, 난, 굽, 주, 사군자를 치듯 호흡이 느껴지고 오방색 원색의 붓질로 이루어진 액션 페인팅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우연찮게 제가 40여 년 전에 그렸던 작품이 한 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그렸던 작품인데 우연찮게도 그때의 어떤 내용과 기법,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그리고 있는 내용과 기법이 똑같게 일치한다는 점에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호흡을 담은 작품 속 원색은 그저 물감의 진료가 아니라 음양오행의 의미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음양의 구도를 차용한 대칭의 1월도와 화면을 가로지르는 산, 그리고 산을 받치는 강, 여기에 대자연의 섬세함을 오롯이 지닌 나무와 꽃, 구름들이 고유한 동양의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도와 경물에 가해진 거친 질감과 실험적인 진료들, 강렬한 원색과 단색, 그리고 밝고 산뜻한 무채색의 조합들에서 서양적 미감을 가미했습니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작가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회복이라 말합니다. 자연에 대한 고찰을 통해 생의 의미를 이해하고 예술의 원형인 자연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며 예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라는 상호의존적 패러다임과 상생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작가는 여러 가지 소재를 통해 최소의 표현과 기법으로 함축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반추함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자 합니다. 작가는 자연의 번다함을 동양적 가치와 서양적 미감으로 승화시켜 삶의 가치를 높이고 성숙한 자성의 계기가 됨을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연과 더불어 묻혀 살아가며 존엄성을 회복해가는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작가는 앞으로도 작품을 통해 예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상호 공존을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